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평소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동남 지역의 방범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천안 동남 자율방범연합회 박성관 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천안시 동남 자율방범연합회 박성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천안 동남 자율방범연합회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천안 동남 자율방범연합회는 동남구 16개 읍면동에 600여 명의 방범 가족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네. 내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사명으로 지역 치안 및 범죄 예방 활동, 안전기가 도우미, 청소년 지킴이와 선도 예방 활동 등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비영리 봉사단체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봉사활동, 특별히 자율방범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예, 제가 오랫동안 경업을 하다 보니 저 일과 관련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예. 와중에 무작정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물어봤는데 방범대를 추천해 주시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예,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다라고 하셔서 정말 감동인데, 그러면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기억에 남는 일은 방범 활동하면서 너무나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꼽자면 동네 순찰 중이었을 때 일입니다. 연세가 아버지쯤 돼 보이시는 분이 약주가 많이 드셨는데 집을 못 찾는 분이었습니다. 파출소에 도움을 청해서 횡설수설 하시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와중에 어느 동네인지 기억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예. 손을 잡고 그 동네를까지 직접 찾아가 무사히 인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그동안 살면서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한 번도 그렇게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 기억에 남습니다. 아, 또, 네. 예, 이렇듯 제가 방법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지만 저 역시 봉사를 통해 많은 깨달음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더 듣고 싶은데요. 좀 아쉬운데, 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자율방범대가 법적 단체가 아니다 보니 방범 활동에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 제정이 되면 방범 가족분들이 보단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과 점점 심각해지는 각종 범죄의 예방을 위해 순찰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연합대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주민분들이 많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시민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자율방범대원들은 여러분과 같은 이웃이고 가족입니다. 각자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남은 시간을 쪼개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야간 방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방범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안 동남 자율방범연합회 박성건 회장님 앞으로 활동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